이 남도의 대표 유물인 강진 청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자 판매액이 날로 늘어나면서 산업화 보폭이 넓어지고 있고, 고려청자박물관도 국가문화재를 보관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청자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강진 청자 판매장입니다. 도예가의 혼이 담긴 작품과 생활 청자들이 전시 판매되고 있습니다. 청자 특유의 비색과 아름다운 곡선미가 대중들의 관심을 끌면서 판매가 날로 늘고 있습니다.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공예 작가로서 자부심과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서울하고 대도시 분모지지만 그 뿌듯함을 느끼고 여기서 더 열심히 재현 사업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청자가 관심을 끌면서 문화재적 가치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고려청자 도요지에 운영 중인 청자박물관을 국가문화재를 보관 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강진 고려청자박물관은 이미 국보급 유물 200여 점과 청자 출토 유물 3만여 점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전시와 유물 연구가 한층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직접 관리를 하고 또 수시로 특별전을 열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만큼 그 청자의 그 가치라든지 품위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년의 역사와 신비를 간직한 강진 청자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자원이자 지역 경제의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